8월 마지막 주 생방송 SBS 인기가요. 안녕하세요. 인기가 MC 연준, 지윤, 막내 운학입니다. 네, 오늘의 인간은 꿈과 희망이 가득한 인가 동화 나라에서 펼쳐집니다. 다들 동화 속으로 뾰로로 들어왔죠? 아, 그럼요. 쭈브로는 오늘 동화 속 완도자님 비주얼 플러스 연준이가 아니에요, 연준이? 아, 감사합니다. 연준이 맞고요. 예쁘지, 우리 말괄량의 지윤은 오늘 참 말 안 듣게 생겼네요. 아니, 저는 칭찬인데 이게 뭐예요? 아, 장난이에요. 오늘 너무 귀여워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 살짝 부잣집 도련님 스타일로 스타일링 해봤는데 어떤가요? 너무 귀여운데요? 또 우리 요 곰돌이가 포인트지 않나요? 아주 본인한테 딱인데요? 네. 아, 그리고 그 노는 게 제일 좋은 펭귄 친구 있잖아요. 그거 닮았는데요? 아, 근데 왜 저는 다 동물이에요? 난 살짝 멋있는 악당이 좋은데. 그래도 주인공이니까 다 좋아요. 좋습니다. 역시 긍정 마인드 칭찬하고요. 그렇지만 오늘 인가동화의 주인공들은 따로 있습니다. 러블리한 명작동화 악뮤. 네, 악당들을 한 방에 소통할 것 같은 걸크러시 3대장 효연, 지효, 전소미. 리얼 프린세스, 뉴진스, 스테이시, 이지와 판타지 프린스, 더보이즈 스페셜 유닛. 카리스마 끝판왕 유노유노, 트레저. 그리고 방송 최초 공개, 오늘 인가에서 프리 데뷔곡으로 깜짝 무대를 준비한 글로벌 루킬 라이즈의 무대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화려한 라인업 중에서도 놓쳐서는 안 될 인가의 헤드라인, 오늘의 1위 후보 보여주세요. 8월 마지막 주 1위 후보 스테이시 버블, 뉴진스 스포샷, 뉴진스 EK. 지금부터 실시간으로 투표가 시작됩니다. 과연 이번 주 1위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인기가요 사전 투표는 아래 보이는 모바일 앱에서 진행됩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다음 무대는요, 신나는 뉴 댄스 타임 XG, 청량한 서머 위로송 사이커스, 백전무패 패기 TIOT의 무대부터 뮤직 스타!